자, 그러면 오늘 실전편 바다 표본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좋은 상자박스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써보도록 할게요. 캐릭터는 우선 어퍼컷 있는 캐릭터가 좋다네요. 뭐 플레이는 평소대로 뭐 어퍼컷 띄우고 오우고 세우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제가 바다 표범을 던졌을 때는 일반적인 캐릭터 특수 그 고유 기술을 쓸 수 있네요. 오, 이때 콤보 넣었으면 됐었는데. 굳이 그리고 어퍼컷 안 띄워도 되네. 세우고. 오, 약간 고유 기술 나가는 거 좀 신박한데? 물개가 돌아오기 전에 고유 기술 쓸 수 있는 거 좀 연습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일단은 이거 좀 더 연습해 봐야겠다. 괜찮은데 이거? 고유 기술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더 잘 쓸 수 있겠다. 네, 이번에는 보그에 껴서 필살기 원더리프댐을 많이 한번 이용해 볼게요. 이거 못 피할 텐데? 이거 못 피해. 왜냐면 이 물고기 3발량 날리는게 각이 좋아가지고 못 피해요. 이렇게 좌우로 3발량 날려가지고 못 피해. 자, 그러면 다크리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맨드 XC 위주로 쓰고 싶은데 솔직히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. 하나도 실용성이 없어. 그나마 이게 된 그나마 이게 된다 하거든요? 오케이, 너 씨발이잖아. 이게 왜 되는데. 아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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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아니야. 너무 좋네? 아, 나. 하! 근데 날리기 판정도 아니네요. 타이런트와 다르게. 타이런트는 이거, 날리기 판정이거든. 아, 나. 하! 아, 타이런트 약간 하이호환? 상이완도 아니야, 하이완이야 이건. 왜 타이런트가 좋냐면요, 대필 가물 ZX 두번 그 두개가 너무 크거든. 아니 씨발 이게 말이 돼 이게? 나 이거를 2900 상이완으로 타이런트 상이완 내놨으면은 좀 좋았을텐데 하이완 성능이 같아. 얘 대필 가물이라고요? 님! 막아보세요. 가물이네요? 아 이러면 말이 달라지지. 나쁘지 않네. 그냥 타이런트 똑같은 성능은 아니지만 약간 와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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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괜찮네 이거. 아 상당히 괜찮네요. 자 이번에는 네 로튼 플라워라는 악살이 보여드릴 것 같고요. 기존에 있던 미스틱 플라워의 아까 어둠 버전이고요. 디버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압박 넣기 진짜 좋습니다. 자 그럼 오늘 로튼 플라워 아타 출발. 자 우선은 필살기나 ZX를 맞출 시에 디버프가 걸리고요. 이 디버프는 기존과 다르게 끝나지가 않습니다. 아 형님. 그리고 슈퍼하머 있어요. 필살기 때는 자 디버프 걸려 디버프 걸렸죠? 이러면 이제 상대방 기력 세 번 이상 못 써요. 자 한 번, 두 번, 아, 으아차. 자 물론 이 디버프는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게끔 만들어졌어요. 하지만 이 업그레이드된 성능 로튼 플라워는
죽어도 이 디버프 안 사라집니다. 무조건 기력 3회를 써서 초기화를 시키던지 아니면 기력을 쓰지 말아야 되던지 이렇게 압박을 넣을 수 있고요. 잉! 막아주고 오케이 옆에 돌아서 디버프 걸어주고 흥냐! 네 점핑도 기대됩니다. 점핑은 가드트루즈 가끔 쓰긴 하고요. 한번 썼죠 기력. 대필은 이런 식으로 가끔 가드 뚫어줄 때 쓰면 되고요. 대신 엑스까지 들어갑니다. 자, 2번! 3번! 아하! 뒤 돌아서 필살기! 필살기는 이렇게 뒤 돌아서 쓰는 게 좀 좋습니다. 이거 정면가드 아닌가? 아닌 콤보. 1번! 2번! 신나게 뛰어다녀야지. 난나난나나. 나이스. 아, 바라보는 반향판정이에요? 개좋네. 자, 오늘 뭔가 제가 생각했던 이상한 악세사리들이 다 좋네요. 와, 바라보는 반향이 말이 달라지지. 어허. 시크릿 가드? 시크릿 가드 할까? 시크릿 가드 너무 질려. 오늘 바운티 한 사발, 바운티 한 사발 할게요. 개좋다 이거. 자,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기본기 위주로 쓰시면 되고요. 깡패를 가드 뚫 때 바라보는 반향이야. 디버프 평생 안 사라져. 앞으로 기력 3번 못 써요. 나땐 말이야, 저 플라워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필살기는 범위 공격도 아니었고 ZX 공격도 원거리 공격이 아니라 저 단점이었다 이 말이야. 자, 필살기를 또 맞춘다 해서 초기화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. 아, 초기화 될 거예요 내가 이거. 아, 헷갈려 나 진짜. 이거 옛날 악세라서 이것도. 자, 상대방 지금 기력 못 써서 지금 바들바들 떨리죠 손이. 어머, 기력을 못 써서 어떡해요. 바라보는 반향이야. 그리고 슈퍼바야 흥냐. 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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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냐! 뚜뚜뚜 흥냐! 자, 두 번 남았죠? 흥냐! 자, 부활하겠습니다. 바라보는 반향이야! 그리고 슈퍼하모야! 데미 좋다. 자, 로트플라워 공방에서 쓰면은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지만 안 껴줄까 싶은데요. 이거 안 껴주지 않을걸? 이거 껴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아닌가? 아무튼 제 방에선 껴주실 것 같습니다. 바라보는 마냥이야. 안 껴줘요? 그냥 다 안 껴주는 거 아니야? 혹시 가서 지들 많이 꼬은 거는 공방은? 악세 커트라인이 딱히 없고 그냥 자기 안 입고면 추방하는 거 아니에요? 아 맞아, 저렇게 피할 수 있었다. 뭐 저렇게 피하는 건 상관없어요. 오도도도도. 아무 개멋지 이거 날라가죠. 네 일단 로튼 플라워. 아이씨. 흥냐. 네 일단 여기 로튼 플라워, 어비스 다크니스 그리고 바다 표범까지 보여드렸는데요. 바다 표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신악세다운 새로운 장난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되게 좋은 악세고요. 다크니스 타이런트가 없지만 갖고 싶었던 분들에게 추천드릴 악살이고 마지막은 로튼 플라워.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. 제가 옛날에도 미스틱 플라워 많이 썼는데 지금 이 로튼 플라워도 어디냐? 네 이렇게 미스터 플라워네요. 지금도 옛날 추억이 사르르 녹을 만큼 정말 잘 만든 악세인데 이렇게 다시 얻게 돼서 기분이 참 좋네요.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신규 악사리들 보여드렸고요. 녹화는 여기까지.